상상을 해보자고요. 우리 킹갓 봉준호 감독님의 띵띵작 괴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괴물 정말 재밌죠? 개꿀잼이죠? 근데 여기에 트랜스포머 패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괴물을 보여줍니다. 그럼 막 우리가 괴물 무서워, 징그러워 하죠. 다음 장면에 한강 둔치의 모습을 보여주며 텐트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있는 어느 커플을 비춰주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배두나와 송강호 한마디 합니다. 이야, 건강하네. 정준이다. 그 말을 뱉자마자 갑자기 슬로우 모션이 걸리며 괴물이 텐트를 통째로 잡아먹습니다. 막 사람들 존나 아비규환. 야, 도망가! 괴물이 막 뛰어오는데 그 뒤로 전신주나 변압기들이 망가지면서 막 스파크 존나 튀고 불꽃 튀고 심지어는 폭발까지 합니다. 퐁! 괴물을 잡기 위해 최초 목격자로 불려간 송강호네 가족, 헬기를 타고 한강으로 다시 갑니다. 석양을 등지고 날아오는 미군의 비행기들, 미군 수뇌부가 괴물을 무찌르기 위해 한강에 미사일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 여기서 송강호가 한강,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한리버, 아리수, 한강은 서울의 심장입니다! 라며 자진해서 본인이 잡으러 가게 되는데 송강호가 태극기로 입을 찔러서 괴물을 무찌르고 당당하게 서서 한마디 합니다. I am... 송강호, We are human. We are Korean. 생각만 해도 정말 개족같습니다. 그쵸? 하지만 이 개족같은 내용은 트랜스포머 1, 2, 3, 4, 5편에 다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보니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눈도 즐겁고 CG도 많았는데 졸면서 봤어요 라든지 영화가 너무 피곤해요 같은 분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가 병신 시리즈고 망한 이후에는 뭐 딴 게 없어. 애초에 근본 자체가 영화관 가서 집중해서 볼 영화가 아니라 뭐 OCN, 슈퍼 액션 이런 데서 틀어주는 거 TV로 켜놓고 딴짓하면서 와 액션 쩐다, 와 화려하다 이러고 힐끔힐끔 볼 영화니까 그렇지. 그럼 뭐 내용이 없기만 하면 참 다행이야. 또 있긴 있어. 사람 중심의 서사로 복면가왕에서 시발 가수는 안 보여주고 패널이 노래 부르는 것만 보여주는 것 같다니까. 아니 이 영화는 트랜스포머가 주인공이고 로봇이 부각되어야 하잖아. 1편은 샘 위디키라는 병신 주인공 새끼가 여자를 어떻게 꼬시는지, 2편은 샘 위디키라는 병신 주인공 새끼가 대학교를 어떻게 다니는지, 3편은 샘 위디키라는 병신 주인공 새끼가 취업을 어떻게 하는지. 샹! 로봇 싸우는 거 보러 왔더니 웬 미친 찌질이 새끼가 사회화가 되는 육아일기를 쳐봐야 되는지. 아니 근데 사실 샘도 성장형 주인공이긴 합니다. 1편에선 황당과 공포로 인한 필사적인 도망, 2편에선 대학생활을 망쳐서 짜증과 분노로 도망, 3편에서는 절도 있는 자세로 침착한 도망, 4편에서는 영화에서 도망, 5편에서는 사망. 어쨌든 그 과정에서 개 저질스러운 색드립들은 왜 쳐들어가 있는 건지. 어머나, 우리 아들 딸다리 쳤니? 아이고 여보, 아들이 딸다리를 쳤대. 딸다리를. 괜찮아, 딸다리는 건강한 거야. 앞으로는 뭐 해피타임이라고 부를까? 동네 사람들, 우리 아들 딸다리 친 기념으로 몽종 파티해요. 나랑 바람 피자. 아이고 우리 아들 차였니? 그게 네가 테크닉이 부족해서 그래. 아이고 엄마가 여자를 만족시키는 테크닉을 알려줄 테니까 이 책 보고 가서 공부해. 공부해서 다시 네 여자친구 만족시켜줘. 섹스가 중요해. 아 씨발, 우리 엄마가 구성애 씨여도 이렇게까진 안 하겠다. 그리고 섹스들이뿐 아니라 여자 캐릭터 자체를 그냥 좀 눈요깃거리로 소비를 해버립니다. 메간 폭스가 그렇게 하차를 했고 연기하는 사람에게 섹시한 포즈를 취해봐라 해서 대차게 싸우고 나간 거거든요. 그리고는 영화 내에 등장하는 로봇의 입을 빌려 메간 폭스를 까대는 전형적인 개찐따의 모습을 보여주질 않나. 이쁜데 골빈, 백인 금발 여자라는 스테레오타입을 그대로 가져와서 3편에다가 박아놓고 뭐 메가트론 이간질시켜서 물리치는 뭐 그런 역할을 주긴 했는데 아무튼 트랜스포머에 등장하는 여주들은 이딴 식으로밖에 소비가 되질 않아요. 아 뭐 너드 주인공의 섹시한 인싸 여자친구 정말 좋은 영화 재료죠. 근데 족도 맥심만 찍고 자빠져 있잖아. 아니 여주 자기 과거 얘기하면서 가정사 얘기하는데 왜 씨발 허리를 보여줘? 뭐 배꼽으로 말을 해? 딱 너드 주인공 방문에 붙어있는 야한 포스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역할이잖아요. 여기선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주인공 여친이라는 메인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밖에 소비되지 않는다는 기능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히로인이라는 역할의 기능을 제대로 못 수행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캐릭터를 준비해간 여배우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모욕적이었을 겁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메간 폭스의 연기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섹시한 포즈를 지어봐라, 엉덩이를 더 내밀어봐라 등등의 영화와는 무관한 디렉팅만 했고 이로 인해 마찰이 생겨 하차를 하게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쵸? 그럼 진짜 주인공 로봇들을 한번 볼까요?
뭐 항상 이런 식인데 옵티머스랑 범블비를 제외하면 다들 그냥 어디 사라져 있어. 주인공이니까 많이 비춰주는 건 당연한데 어느 순간 없어져 있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 다음 시리즈에서 또 다른 로봇들로 채워져요. 우리는 바뀐 로봇들이 누군지 모르잖아. 그럼 어떡해. Emma. 아 씨발 그만 알아보자. 취급도 상당히 족같은데 분명 로봇들이 큐브를 찾으러 지구로 오는 게 메인 스토리였는데 어느 순간 옵티머스 프라임이 징집 대상이 되어서 입대를 합니다. 그렇게 2편에서는 2년 동안 군대에서 뺑이를 치다가 3편에서는 타이에 의해서 전문하사로 임관을 하게 됩니다. 군대에 말뚝이 박혀버려요. 아니 족간 새끼들 지들은 오토봇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면서 무슨 씨발 틈만 나면 통수깔 생각만 하고 심부름 시키고 존나 빅스비 취급하고 그 스폰지밥 에피소드 중에 날아다니는 스폰지밥 그거 마냥 처음에는 디셉티콘 막아줘 하면서 협업 요청을 하더니 나중 가서는 창고 정리해줘 이란 새끼들 혼내줘 아이 씨발 이게 뭐하는 거냐고. 거기다가 큐브를 찾는 게 어쨌든 메인 스토리잖아요. 찾으려고 지랄 발광 미국 뿌셔 지구 뿌셔 다 해놓고 큐브 딱 얻어서 오 드디어 큐브를 손에 넣었구만 하는데 시발 큐브 힘에 녹아버려. 타노스가 건틀렛 스톤 다 모았더니 건틀렛이 너무 세서 타노스가 뒤져버린 거임. 그럼 악당이 뒤지면 끝이잖아. 큐브 없어지니까 뭘 계속 만들어내. 없어졌네 하니까 선조 데리고 오고 선조 뒤지니까 선생 데리고 오고 선생 뒤지니까 창조자 데리고 오고 그 과정에서 뭐 막대기 반달 모양 브로치 나중에는 멀리니 트랜스포머가 교미해서 나온 결과물이래. 아니 어쩜 이렇게 등장인물 로봇들을 빡대가리처럼 소비하지. CG 예 이 영화의 존재 의의죠. 근데 1편에서나 좀 막 신박하고 화려하고 그랬어요. 왜? 내용이 없으니까 로봇만 볼 수 있는 거야. 변신 장면도 너무 디테일하고 폭발도 적재적소에 일어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눈에 처음으로 보여진 헬기가 로봇, 적으로 변하는 그 신박함 옵티머스 프라임과 메가트론의 그 위용 아 씨발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 2007년 기준이든 지금이든 솔직히 어나더 레벨이야. 근데 그건 1편에서 끝이죠. 후속작부터는 우리가 트랜스포머가 뭔지 알잖아. 해리포터가 마법 쓰는 장면만 5편 내내 쳐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마법 말고는 막 해리포터가 감자칩 먹으면서 TV 보는 장면 말포이가 섹시하게 빵댕이 흔드는 장면 이런다고 생각해봐. 해리포터 존망했어 이미. 시각적인 재미도 물론 중요하죠. 그게 첫 시작이라면 후속작은 이야기를 어떻게 재밌게 풀어나가냐 인데 그냥 존나 터지고 불알 딸랑거리고 뭐 음모론 같은 거나 가져오고 맨날 첫날 폭탄 쏘고 오줌 싸고 뭐 그렇다고 볼거리는 풍성하게 제공하냐 똑같다 이러고 자빠져 있다. 처음에는 베이매직 뭐 이딴 말로 포장해주니까 지가 무슨 진짜 마법사라도 된 줄 안 모양인데 이건 씨발 성의가 없는 거예요. 자 간략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영화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찢어보도록 하죠. 1편부터 출발합니다. 우선 트랜스포머에는 오토봇과 디셉티콘이 있어요. 오토봇은 착한 병신 호구 새끼들이고요. 디셉티콘은 나쁜 병신 샌드백 새끼들이에요. 착한 놈 나쁜 놈인데 둘 다 병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애들이고 샘 위디키라는 주인공 남자애 미카엘라라는 주인공 여자애 원숭이 새끼 부모님 미군 이렇게 등장합니다. 1편의 요점은 태초에 큐브라는 것이 존재했고 그게 힘이 존나 짱짱 세서 우주를 창조하고 생명을 만들어낸 개쩌는 물체인데요. 이 큐브로 쟁탈전을 하다가 트랜스포머의 행성이 터져버립니다. 그러면서 큐브가 우주로 튕겨져 나가는데 우연찮게도 지구에 큐브가 떨어집니다. 왜 하필 지구냐고요? 몰라 시발 감독이 지구인이니까 그렇겠지. 토성에 살았으면 토성에 떨어졌겠... 중동 지역에서 분쟁 중인 미군의 시점으로 시작합니다. 미군 기지의 영공을 지나가는 정체불명의 헬기. 3개월 전에 격추된 헬기지만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기지로 호송합니다. 경계 중인 미군들. 근데 이 헬기는 씨발 트랜스포머였던 거임! 아 지금 봐도 존나 개쩝니다요. 누가 뭐라고 하든 1편에서의 명장면은 무조건 이 헬기 변신 장면입니다. 정체불명의 변신 로봇의 강력함이 오롯이 드러나며 거대하고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은 공포심 거기에 신봉선 씨의 팔을 오르골 돌리듯이 빙글빙글 돌려버리는 상상도 못할 정체? 가 끝나고 나면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우리 조상님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과제를 발표하랬더니 조상님 물건 갖고 와서 경매장을 열고 자빠져 있네요. 학생들은 병신 구경하고 선생님은 개빡칩니다. 혼자 진지하네요. B-를 받은 주인공은 A주세요 씨발 자사야 된다고요 라는 누구나 납득할 만한 이유로 땡깡을 피우고 A-를 받아냅니다. 전형적인 눈치 없고 찌질하고 족같은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는 첫 장면인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 이 병신새끼가 자자 빙크스보다 싫습니다. 캐릭터성이라고는 찌질되기 도망가기밖에 없으며 성장은 족도 안하고 남탓 세상탓만 하면서 대가리 속엔 여자 꼬시는 것밖에 없는 쓰레기 수드라 불가촉 천민새끼거든요. 이렇게 응원을 안하게 되는 주인공은 처음입니다.
아무튼 어거지로 A를 받아낸 주인공은 약속대로 차를 사러 갑니다. 내가 파는 차는 다 개쩌는 차라며 엄마까지 거는 부천 중고차 딜러에게 찾아간 주인공은 눈탱이를 쳐맞을 뻔 하지만 성공적으로 쇼부를 칩니다. 한편 전문가를 초빙해 미군을 습격한 시그널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하는 국방부 장관, 놀랍게도 6년 동안 발전하지 않은 항공모함의 모습을 멋지게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자, 이건 2001년 진주만의 한 장면입니다. 이건 2007년 트랜스포머의 한 장면입니다. 와, 씨발, 영화가 아나바다야,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뀐 거 없이 그대로 쓰고, 다 터뜨려! 차가 생겼으니 여자를 꼬시려고 하는 우리의 주인공. 에휴, 병신새끼. 주인공의 목표물은 호수공원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미카엘라. 아니, 아, 개새끼야, 거길 왜 올라가는데? 아, 암튼 미식축구팀에 떨어졌던 걸로 개꼽을 주고 있는데 그 와중에 책 쓰려고 그런 거라면서 시비를 쳐 걸어대고 있죠. 저 뒤에 촛같은 다크로드는 덤이고요. 그리고는 남친과 싸워서 혼자 집에 가는 미카엘라에게 작업을 걸어대는 우리의 주인공. 아유, 저 개이 씨발, 저 표정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거, 근데 그걸 타고 자빠져 있고 타서는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데 이 새끼는 차에 투자 좀 했다며 없는 근육을 짜내고 있습니다. 정작 여자애는 이런 새끼가 학교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 같고요. 이 찌질한 새끼한테 실력이 났는지 차나 구경하기로 마음먹는 미카엘라. 대화는커녕 그냥 시발 몸매만 열심히 스캔하는 씨방새. 그러면서 야, 니는 왜 그때 한 새끼랑 만나냐, 그 새끼 개별로던데 라고 남친 디스를 하기 시작하고, 미카엘라는 하, 씨발 새끼 적당히 해야지, 나 간다 라며 떠납니다. 저는 이 5분이 정말 눈물나게 싫었어요. 일단 멀쩡히 잘 놀고 있는 커플에게 가서 야, 머가리 텅텅 빈 새끼야 라고 시비를 걸었죠. 쌤새끼 때문에 멀쩡한 커플 싸웠죠. 싸워서 집 가는 남의 여친 차에 태우고 존나 작업 걸죠. 존나 아닌 척 하면서 몸매 싹 다 스캔 때리죠. 싸운 남친 뒷담화 척 까죠. 야, 씨발, 아무리 10대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개찌질하고 정감한가의 캐릭터를 짜놓으면 어떡하냐. 지금 영화 시작한 지 30분 됐다고요. 30분 동안 주인공에 대해서 아는 게 고등학생이 여자 꼬시려고 발악하는 찌질이 새끼라는 것밖에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뭐 씨발 뭘 알려줘야 주인공한테 이입을 하지. 이런 새끼가 2시간 뒤에 세상을 구할 영웅으로 갑자기 각성한다 그러니 이야기 맥락이 안 맞지. 언어 8등급만 맞아도 이 정도는 알겠다. 그 뒷장면은 집에 데려다주고 호감사는 거야. 아니 그래, 뭐 로봇 영화니까 족간 새끼들 로맨스가 뭐가 중요하겠냐마는 뭔 놈의 씨부랄 걸 짤막하게 붙어져 나오는 서브 스토리들이 죄다 기기기 결이 나는 거예요. 자, 다음. 라디오로 변신했던 로봇이 저 위치에 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는 로봇이 대통령 전용기를 해킹하고 아무튼 도망을 갑니다. 안경이 중요한 물건인 모양인지 샘을 찾아가는 나쁜 로봇팀. 그 시각 샘은 지 혼자 급발진하는 차를 쫓아 엄복동을 찍고 있어요. 쫓아간 그곳에서 범블비를 처음으로 발견합니다. 이 놀랍고 신비롭고 벅찬 장면에서 또 병신같은 농담으로 리듬을 끊어먹죠. 매번 지적하겠지만 트랜스포머의 가장 큰 문제는 족도 하나도 재미없는 개그로 긴박함과 웅장함이라는 템포를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웅장함, 벅참을 나타내려면 감상할 시간을 주든지, 긴박함을 나타내려면 쉴 새 없이 몰아치든지. 이 다음 장면만 봐도 미군이 나쁜 로봇들을 상대로 열심히 전투를 하는 상황에서 지원을 요청하는데 전화 교환원으로 어설프고 족같은 유머를 집어 쳐넣어서 리듬감을 다 망가뜨리고 있죠. 이게 웃어야 맞는 부분인지, 몰입을 하면서 땀을 쥐게 만드는 부분인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서브스토리도 많고 인물도 많은데 또 씨발 한번 쓰고 버릴 잉여인간을 둘이나 추가시킵니다. 은둔고수 같은 느낌의 해킹 천재 친구랑 살을 빼기 위해 열심히 구석기시대 링피트를 하고 있는 친구. 둘 다 잡혀가는데요, 링피트는 더 이상 볼 일이 없고 이 은둔고수 친구 이 새끼가 혼자 다 했어요 이후론 볼 일이 없습니다. 이딴 유치원생들이나 좋아할 법한 유머 집어넣으려고 이 캐릭터들을 추가한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러닝타임을 뻥튀기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일회용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감독이라면 트랜스포머를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한 100분에서 길게는 2시간 정도로 잡고, 초중반은 유치하지만 언제나 재미있는 그런 스토리라인으로 캐릭터들 소개하고 로봇 소개하고 중간중간 소규모 전투신 넣고 후반부에 CG를 떡칠해 놓은 로봇들의 땀내나는 한판 승부 후에 선역 로봇들이 태극기를 쥐고 손을 번쩍 드는 엔딩을 짓지 않겠어요? 가볍고 재밌게 볼 수 있는 킬링타임 블록버스터 영화라는 게 다 이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얘 같은 과자 봉다리 속 질소 같은 애들은 다 빼버리고 우리 같은 일반인인 샘이 외계 로봇으로 인해 인류를 책임지게 된다는 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보여줬다면 우리가 마치 샘이 된 것 마냥 영화 속에 깊이 녹아들었을 겁니다. 하, 이제 드디어 범블비의 쌈박질을 볼 수... 야, 안 보여줘? 지랄한다 진짜. 물론 범블비가 중간중간 아이스브레이킹을 해줘요. 너무 귀엽잖아요. 고물이라니까 삐져가지고 최신형으로 바꿔오는 저 층층거림.
아무튼 안경을 찾아 나선 나쁜 로봇들의 위협에서 벗어난 주인공네들. 하늘에선 운석이 떨어지고 그 정체는 트랜스포머들이었습니다. 어느 한 골목에 모이는 트랜스포머들. 이게 옵티머스다! 여러분, 저 음과 양의 조화! 태극의 정신을 담은 태권 로봇도 옵티머스예요! 아, 씨발, 개쩐다. My name is Optimus Prime. 아, 목소리도 존나 멋있어. 오토봇이라는 소속을 밝히고, 옵티머스, 재즈, 아이언 하이드, 라첸, 범블비를 순서대로 소개하는데. Our planet was once a powerful empire. Peaceful and just. Until we were betrayed by Megatron. 뭐 그래요. 영화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지나서야 배경 설명을 해주는군요. 샘의 고조 할아버지는 탐험을 갔다가 메가트론의 잔해를 발견하고 안경에 좌표가 새겨졌기 때문에 안경에 그렇게 집착을 했던 겁니다. 하이, 그럼 안경이 이 새끼한테 있다는 건 어떻게 한 거죠? 이베이. 아, 그리고 샘에게 지구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했네요. 너무 웃기다. 아니, 원래 지 혼자 진지한 병신 새끼가 제일 웃긴 거 아시죠? 책! I'm the Korean Takara. 아, 존나 어이없어. 지구를 구하기 위해 오토봇들과 함께 집으로 귀가한 샘은 집에 예고 없이 쳐들어온 불알 친구 새끼들 마냥 앞마당과 집에 깽판을 쳐대는 오토봇들을 진정시키고 안경을 찾는데 미카엘라까지 투입이 됩니다. 어, 제발 들키겠다! 숨어! 병신들. 아무튼 계속해서 찾고 있는 주인공네들. 와, 씨발, 민폐 스케일이 남다르네요. 정전이 되어서 아들내미 방으로 올라오는 부모님. 불빛이 보인 걸 굉장히 수상하게 여기고 오토봇들과 미카엘라를 들키려는 찰나! 너 딸딸이 쳤니? 아들 괜찮아. 딸딸이 친 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니. 샘의 해피타임이나 은밀한 손장난으로 암호를 정해놓자. 또 시작이죠. 등신 같은 농담 따먹기. 이렇게 허무하게 안경을 찾은 샘. 내를 찾아온 정부 사람들. 트랜스포머의 단서를 찾기 위해 트랜스포머와 접촉한 듯한 샘을 체포해갑니다. 본인들을 섹터 7의 요원들이라고 소개하고요. 고작해야 고삐리 상대로 치부를 들추고 겁박하는 게 무슨 정부 요원인가 싶긴 하지만 타이밍 맞게 옵티머스가 구하러 옵니다. 그리곤 범블비가 잡혀가죠. 범블비가 잡혀간 후버댐의 비밀기지에 가게 되는 주인공네. 옵티머스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겠다며 몸속에 큐브를 넣겠다는 굳은 의지까지 보여줍니다. 여기서 라첸이 The cube is raw power. It could destroy you both. 라고 하는데 여기서 큐브라는 존재가 얼마나 강력하고 위험한지 알려주죠. 후버댐 속 트랜스포머와 관련된 기밀들을 두 눈으로 보는 동시에 이 벌레같이 생긴 디셉티콘이 큐브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고 디셉티콘들은 출격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쯤 돼선 내용이 없어요. 메가트론이 깨어나고 미군은 고삐리의 말에 혹해서 범블비에게 운명을 걸고 뭐 물론 범블비야 개쩔긴 하는데 아무런 맥락도 당위성도 부여하지 않고 아저씨, 그 노란 새끼는 우리 편이라고요. 어, 그래? 어, 야, 당장 놔줘. 안 그러면 코를 비튼다. 어, 그래, 놔줄게. 세상을 구하자. 우린 이제 한 팀이야. 단 5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5분 전만 해도 유령 조직이네 뭐네 하면서 서로 물어뜯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로 한 편이 되어서 협력을 하는지 이해를... 아, 그래, 뭐 로봇이 나오네. 나와. 잊어버립시다, 여러분. 오토봇들은 격전지로 향하고 디셉티콘들도 전투를 준비합니다. 여기서부턴 본크러셔가 도로를 질주하며 차들을 박살내는 시퀀스. 굉장히 속도감 있고요. 디셉티콘 측의 메가트론과 스타스크림이 전투기, 헬기에서 로봇으로 변신하는 쇼트. 이거 보려고 트랜스포머 본 거죠. 특히 스타스크림의 F-22를 격추시키는 이 장면들. 하, 진짜 너무 멋있고. 다리를 잃은 범블비가 미카엘라가 모는 레카 뒤에 타서 펼치는 액션씬 등등. 경량급 로봇들이 펼치는 액션은 호쾌하고 시원시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터져나가는 폭발씬은 피로함을 주지 않지만 중량급 로봇들이 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지루함은 이 새끼들의 몸무게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냥 잡고 뒹굴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특히 옵티머스와 메가트론이 싸우는 가장 중요한 액션씬은 기대한 만큼 실망감이 컸는데 샘도 뭐야 이 새끼들 싸우면 이렇게 재미가 없어 라며 옛다 하고 큐브를 메가트론에게 선물해줍니다. 오랜 한을 풀게 된 메가트론은 큐브를 받고 성불하게 되고요. 마이클 베이도 만들면서 알았던 모양입니다. 아, 씨발, 마지막에 개조졌네. 좋댔다. 그래서 이딴 식으로 허겁지겁 끝을 맺어버리고 뽕맛 오지게 나는 노래와 장면으로 땡처리를 해버리죠. 아, 그래서 미군 얘기는 왜 안 하냐고요?
진짜 안 하느니만 못하니까 안 할랍니다. 이게 보다 보면 플래툰인지 로봇 영화인지 구별이 안 가요. 우리는 변신 로봇들이 어떻게 변신하는지 어떻게 싸우는지 궁금해서 갔더니 외계 로봇들을 때려잡는 미군의 위대함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마이클 베이는 트랜스포머의 트랜스포머들에게 딱히 믿음이 없었나봐요. 뭐 족밥 고물덩어리처럼 보였나봐. 로봇의 비중을 대폭 줄이고 인간들의 이야기와 액션의 비중을 존나게 늘려놨죠.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죠? 마이클 베이는 로봇보다 인간을 사랑하지만 인간의 이야기를 다루는 데는 좋은 감독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편에서의 큐브, 올스파크는 트랜스포머라 불리는 외계 종족도 만들어내고 얘네가 사는 사이버트론이라는 행성도 만들 정도로 어마무시한 힘과 지식이 담겨져 있다고 전해집니다. 트랜스포머들에게 생명력을 주는 유일한 물체이기에 이게 없으면 젠미니 트랜스포머들부터 죽어나가기 시작해 결국 멸종하기 때문에 오토봇과 디셉티콘 둘 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큐브는 지구에게 있어 태양과도 같은 것이죠. 그렇기에 오토봇과 디셉티콘의 전쟁으로 고향별이 멸망까지 했다는 게 이해가 갑니다. 마치 자원 갈등으로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면 인류는 핵전쟁으로 멸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외계인을 통해서 보여주죠. 근데 큐브가 박살이 났어. 어떡하냐? 조가리만 남았네. 아씨, 굿즈 더 팔아야 되는데 큐브도 없고 어디서 내용을 끌어오지?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떠하는 마이클 베이는 아, 우리 어린이 친구들 큐브는 잊어버려요. 예! 아, 이 천만한 새... 아니 어린이 친구들 이거 예쁘죠? 와 너무 예쁘다. 존나 쩐다. 당장 부모님한테 가서 사달라고 해요. 알았죠? 그니까 호빵맨 대가리가 조각조각이 나버리니까 식빵맨 대가리로 은근슬쩍, 아 이게 중요해, 존나 은근슬쩍 바꿨단 말이야. 호빵맨 에너지의 원천은 호빵이니까 식빵도 머시발 빵은 빵이니까 대충 에너지 원천이겠지 하면서 식빵 대가리를 단 호빵맨이 탄생하게 된 거지. 이렇듯 큐브와 필적하는 무언가가 더 있다며 매트릭스를 은근슬쩍 집어쳐넣어버리니 그나마 남아있던 개연성들이 죄다 박살이 나면서 오토봇, 디셉티콘, 샘새끼는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짓거리들을 펼치며 트랜스포머 피규어를 팔기 위한 여정을 떠납니다. 자! 이번 트랜스포머 리뷰 2부에서는 2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찢어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옵티머스는 확실히 멋지고 좋은 놈이 맞습니다. 큐브로 고향별인 사이버트론을 재건하고 싶었지만 힘이 모자란 탓에 디셉티콘이 큐브를 가져갈 바엔 자신과 함께 파괴해서 모든 트랜스포머가 멸종할지라도 자다가 싸다구를 맞은 지구와 인류는 지키려던 그런 희생적인 멋진 놈이었는데요. You must push the cube into my chest. I will sacrifice myself. 메가트론이 죽고 디셉티콘은 뿔뿔이 흩어져 숨어 있을 때 절호의 기회잖습니까? 좋았어. 이 큐브 쪼가리를 그냥 인간에게 줘버립니다. Do it!
아, 분명 1편 엔딩에서도 고향이 사라졌다고 독백을 해요. 그럼 고향을 다시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절호의 기회였던 2년 동안 얘네가 뭘 했나 한번 볼까요? 일단 인간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정확히는 미국이랑 동맹을 맺었죠. 그리고는 막 디셉티콘 잔당들을 찾아다녔는데요. 디셉티콘은 큐브 조각을 통해 올스파크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에너지 원천을 찾으려고 고군분투를 하는 반면 옵티머스는 큐브 조각을 인간에게 주면서 디셉티콘을 막아줄 테니 숙식을 해결해달라며 미군에게 자신들의 종족을 갖다 바칩니다. 일제에 저항하고자 상해에 세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님이 살다 보니 중국이 신세계였다면서 피난민들을 모두 불러모아 중국 군대에 팔아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호구 새끼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 이완용 새끼였어 이게. God made us in his image. We made him. 그러다가 인간들이 큐브 조각을 디셉티콘에게 뺏기니까 샘을 찾아가서 징징대기 시작하는데 That is why they must be reminded by another human of the trust we share. This isn't my war. I am not some alien ambassador. 이날따라 바른말만 하는 샘. 아무튼 이렇게 오토봇들이 디셉티콘을 찾아다니다가 대장님마저도 인간들에게 구사리를 처먹는 동안 범블비는 2년간 개땡보직을 맡게 됩니다. 샘이랑 놀아주기. 1편만 보자면 뭐 샘이랑 지랑 우리가 모르는 뭐 깊은 사이가 된 건가 싶으면서도 샘이 진짜 뒤지기 일보 직전일 때는 안 나타납니다. 오! 나타났네? 역시 범블비야! 도망가는구나. 결국 옵티머스는 1대3으로 싸우다가 뒤집니다. 매국노 10세끼 오토봇들은 큐브 쪼가리를 인간들한테 줘버렸지만 디셉티콘은 포기하지 않고 큐브를 찾아다니며 지구를 헤매고 있습니다. 이 인간 새끼들이 큐브를 또 어디다가 숨겼는지 알 수가 없으니 온 지구를 들쑤시고 다니지만 그때마다 7번 모두 오토봇에게 들켜 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우리 대장님이신 메가트론이 없을지라도 고향별을 재건하고 우리 민족 다시 살리자라는 굳은 의지를 일관되게 보여주는데 민족 열사요, 민족 열사. 이놈의 오토봇 새끼들이 막 큐브 쪼가리를 갖다 바치며 에이 인간님들 요거 드릴 테니 우리 좀 받아줍쇼 굽신굽신 거리는 거에 비하면 디셉티콘들의 애국심은 정말 대나무처럼 곧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 열사들이 큐브의 위치를 드디어 파악해냈습니다. 어떻게? 해킹. 사운드웨이브라는 애가요 미군 위성을 해킹을 해서 큐브 위치랑 대장님 위치도 단번에 알아내버려요. 7번을 왜 싸웠을까? 10초면 되는걸. 1편을 생각해보면 디셉티콘들이 미군에 쳐들어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게 해킹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안경 위치나 뭐 이런 중요한 단서들을 미국의 국방성을 해킹해서 알아낸 뭐 그런 전력들이 있단 말이지. 그럼 뭐야, 맵 해킹은 방법쯤은 이미 알고 있었던 애들이야. 이게 메가트론이 뒤지면서 능지도 같이 뒤졌나? 2년 동안 굳이 맵 핵을 끄고 처발리면서 다녀. 이쯤 되면 뭐 전쟁광 전투광 이게 아니라 마조이스트 같아. 전문용어로 처발리면서 쾌감을 얻는 Shabalophilia. 이 병신 집단의 능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여기 한 여자가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20살짜리 여자애죠. 큐브 조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뺏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씨바 어깨 형님들 존나 데리고 가서 막 던져볼래? 하면 찾아가는 시간 포함해서 5분이면 끝나겄다. 발톱 뽑힌 저글링 한 마리를 보내서 몰래 훔치게 합니다. 당연히 실패하겠지. 이런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포기하고 잊어버린다. 옆집 이무기를 좀 보세요. 여의주 하나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워먹자네. 어? 모기 죽이려고 델타포스를 끌고 오자네. 토끼를 사냥할 때도 최선을 다하다 못해 박격포를 쏘는 애들인데 니네 우주 파괴하는 못된 애들이라며. 뭐 이렇게 스케일이 존만해. 어쨌든 큐브 조각이랑 대장님 위치를 알아냈으니 큐브 조각으로 대장님을 부활시켜서 회포를 풉니다. 아이고 아이고 성겜, 큐브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우리 종족들이 이제 다 뒤져부른다야. 아이고 아이고. 덱! 이 어린 놈의 새끼들 그런 소리를 하덜 말어. 이 큐브는 그릇이요 그릇. 그 안에 있는 건 변형이 될 뿐이요. 예? 그럼 어르신 그게 어딨는데요? 여기! 종이요? 아니! 요 아해가 그릇이요! 자, 이 말을 한번 뜯어보자면 일단 큐브를 샘이 흡수한 거였어. 근데 큐브의 힘을 흡수한 건 샘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럼 전에 누굴까? 어? 누구였을까? 어? 누구야?
메가트론 큐브 힘에 개박살 났잖아. 아 물론 큐브가 아니라 쪼가리를 흡수한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라고 이해를 한다면 샘이 흡수한 쪼가리는 고작 인간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찌까란 지식과 파워로 보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 틀딱이 말한 힘이랑 지식은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개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말을 바로 바꿔버려. 그게 아니고 그 내용물이 아니라 열쇠가 흡수되어 있어. 그러니까 큐브의 모든 지식과 힘을 흡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열쇠, 즉 매트릭스를 찾을 단서가 샘한테 흡수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갈통에 뭐가 들어있을 줄 알고. 그치? 어쨌든 이 시점부터 갑자기 디셉티콘의 목적은 큐브에서 샘의 대갈통으로 바뀌어. 왜? 방금 얘기한 이 시점부터 갑자기 매트릭스는 큐브에 필적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는 설정을 붙여버리거든. 와 이런 식이면요. 사실 이 에어팟에는 고대 토끼 종족의 엄청난 에너지가 깃들어 있다. 하지만 이 선글라스에는 태양을 가려버리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지. 라고 큐브를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우리 집에만 해도 200개는 넘어. 그래 샘 대갈통 거의 잡았다가 놓쳐버려. 놓치자마자 샘을 찾기 위해 얘네가 하는 건 해킹. 해킹. 방송국 해킹해서 샘을 요구하고 CCTV를 해킹해서 샘을 찾아. 와 씨바 해킹만 하면 다 돼. 그냥 오토봇을 해킹해서 수동봇으로 만들지 일종보통만 몰 수 있게. 그리고 디셉티콘 vs 오토봇과 미군의 맞대결. 그 메가트론이 갓 부활했잖아 2년 쉬다가. 이 전투력도 응애가 됐나봐요. 데바스테이터 한방 컷, 샘 죽인 후에 탱크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병신 드론, 제트파이어 조각을 흡수하면서 신이 난 옵티머스의 한마디에 뒤져버리는 고대 프라임과 6대1로 맞짱을 뜬다던 틀딱 폴른까지. 프랑스에 있는 대학교에 가기 위해 짐을 싸는 샘. 2년 전에 입었던 옷에서 큐브 조각이 나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역시 큐브는 조각이라도 존나 짱짱 세서 주방기기들을 디셉티콘으로 변형시켰지만 범블비의 도움과 주인공 보정으로 다친 곳 하나 없이 집만 개박살이 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쵸? 어휴 간신히 큐브 조각을 회수하고 미카엘라에게 줍니다. 어? 왜 주는 거지? 오토봇들은 큐브가 필요해요. 디셉티콘들은 큐브를 노려요. 똥이나 처먹어봐라 이거구나. 와 이 새끼. 헤어지고 싶은 연인에게 너를 위해 준비했다며 큐브 조각을 주세요. 내일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을 테니까요. 아니 범블비가 아니라 여친한테 악세사리로 주면 어떡하냐 이 병신 빡대가리야. 그러니까 샘 이 새끼가 한 일주일 굶긴 사자 앞에서 여친한테 삼겹살 목걸이를 걸어준 거임. 와 등장한 지 5분도 안 돼갖고 벌써부터 삽질이야. 대학교로 간 샘. 웹캠에서 24시간 대기한다던 여친과의 약속은 당연히 까먹은 지 오래고 클럽에서 사이버트론 언어를 막 존나 쓰기 시작하는데 큐브 조각을 만지고 본인에게 이상한 증상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옵티머스를 만나서 뭐 큐브를 발견했다 이상한 글자를 썼다 이런 건 이런 방구 언급이 하나도 없고 나랑은 관계가 없다며 사이드 까는 스킬만 늘어난 10회급 일병 새끼처럼 구는 샘. 당연히 그 사실을 모르는 옵티머스는 야 애들이 우리를 안 믿는다. 네가 설득 좀 해줘라. 우리가 제일 믿는 인간이 너여. 믿는 게 이딴 새끼라니. 어쩌면 오토봇의 괴멸은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What's wrong with you, human? 아무튼 샘은 그냥 좆가라 그러고 대학생활을 망직하러 갑니다. 샘이 큐브를 흡수했다는 사실을 입수한 디셉티콘은 샘을 생포하고 대갈통을 뽑아가려는 그 순간 옵티머스와 오토봇에 의해 구출됩니다. 이때 마지막 프라임인 옵티머스가 죽게 되고 샘, 레오, 스키즈, 머드플랩, 그리고 범블비 다섯이 추적하는 디셉티콘을 피해 숨어 지내게 됩니다. Need,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옵티머스가 뒤져가는 동안 빤스런친 새끼는 누구였죠? 범블비요! 네 맞습니다! 아이 큐브를 흡수한 탓인지 범블비를 돌려까는 정도의 능지는 갖고 있네요. 네! 반면 범블비는 눈치조차도 없어 보입니다. 샘이 알고 있는 상형 문자를 단서로 이를 알만한 사람을 찾아 로보 워리어라 불리는 전 섹터 7 요원 현 마장동 육사심의 전문 시몬스 요원을 만나게 되는데 샘이 라는 말에 시몬스는 곧바로 오토봇에게 물어봤냐고 되묻습니다. 걔들은 모를 것 같아서 안 물어봤는데요. What? 결국 생포당에 있던 디셉티콘인 휠리는 어우 빡대가리 새끼야 이거 프라임 언어야 라고 알려주는데 이 말인즉슨 샘이 옵티머스를 만났을 때 단 한 번만이라도 어이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이거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봤다면 쓰잘데기 없는 장면 다 집어치우고 스토리 진도를 50분 만에 깔끔하게 뺄 수도 있었다는 거. 하지만 우리의 빡대가리 샘
옵티머스를 까먹었습니다. 어차피 뒤진 놈은 가슴속에 묻고 살아가니 머릿속에선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휠리가 알려주는 다른 로봇인 제트파이어를 살리러 워싱턴으로 떠납니다. 그냥 옵티머스를 부활시켰으면 없었어도 될 법한 신을 이제 제트파이어가 달린 옵티머스 피규어와 장난감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걸 위해 제트파이어를 되살리는데 요 틀딱 할배가 하는 말이 7명의 고대 프라임이 태양을 파괴해 에너지를 넣는 스타 하베스터라는 기계를 지구상에 만들었지만 지구의 생명체를 발견하고는 생명이 있는 행성은 파괴하지 않는다라는 신념하에 포기하였다. 이에 반기를 든 폴르는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열쇠인 매트릭스를 노렸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프라임들이 자신과 함께 매트릭스를 지구에 봉인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봉인시키는 장면은 존나 짜치죠. 껴안으면 봉인이야. 프리허그는 앞으로 공짜 봉인입니다. 샘이 알고 있는 상형 문자는 매트릭스를 찾을 수 있는 단서이며 폴른도 이걸 노리고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The same energy that's going to be used to reactivate the machine. Could that energy somehow be used to reactivate Optimus and bring him back to life? 잠깐. 아이 씨발 진짜. 큐브가 생명력을 주는 설정이니까 메가트론 부활 가능? 인정. 매트릭스는 기계를 작동시킬 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가졌으니까 부활 가능? 이게 무슨 개같은 소리죠? 휘발유는 차를 움직일 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가졌으니까 마라톤 선수들이 휘발유 한 컵을 시원하게 원샷 때리면 42.19km 30분 거 쌉 가능? 안 돼! 아무튼 이딴 근거도 없는 샘의 뇌피셜에 갑자기 분주히 움직이는 미군들 정부를 속이고 옵티머스의 잔해를 갖고 이집트로 이동합니다. 아 뭐 유적이고 피라미드고 다 조까라 그래. 미군은 프리패스니까. 때마쳐 매트릭스 가루도 찾고 옵티머스 배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선수 입장 끝났고 판은 다 깔아진 상황. 이제 디셉티콘의 공격을 뚫고 옵티머스를 부활시킨 뒤 옵나이묵 폴른 무찔러줘 라고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 뜁니다. 왜? 뜁니다. 차가 세 대나 있는데 뜁니다. 얘는 왜 같이 뜁니까? 아하 그래 뭐 어련하시겠어. 사실 디셉티콘도 이제는 대갈통보다는 매트릭스가 목표겠죠. 심지어 샘 지도 알고 있음에도 그냥 까고 뜁니다. 그냥 아니 얘는 왜 계속 같이 뛰는 거야? 2인 삼각 경기가 아니잖아 이게. 뛰고 또 뛰고 뛰다가 죽어요. 왜 그러는 거야? 아무튼 죽으니까 삼도천에서 고대 프라임들이 용기와 희생정신을 가진 리더인지를 시험한 거라면서 매트릭스는 얻는 거다 찾는 게 아니다라며 가루였던 매트릭스를 본판으로 바꿔주는데 아 잠깐 여기서 세 가지 태클을 걸고 싶네요. 일단 첫 번째 매트릭스가 그 동묘 앞에 가면 그 한 2-3천원 주고 파는 애기들 목걸이 같이 생겼어. 개구려 디자인이. 두 번째 조상님이 잘못 찾아왔어. 생각을 해보소. 내가 죽었어. 근데 사후세계에서 갑자기 신바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사자왕이 될 운명이다 이러더니 다시 살려줘. 일어나니까 내 자취방이야. 뭐야 이게 내 조상님 어디갔어. 세 번째 뭐 용기랑 희생정신을 보여줬대. 굳이 맨몸으로 폭격을 뚫고 뜀박질을 하는 동안 보여준 건 미카엘라 찌찌밖에 없어. 용기 있는 찌찌였나봐. 용기와 희생정신은 미카엘라 찌찌에서 나오나봐. 그래 난 잘 모르겠다. 어쨌든 그렇게 옵티머스는 부활했고 합체하고 아 이게 멋있긴 한데 이게 굉장히 기괴한 장면인 이유가 너희 녀석 이두근이 굉장히 약하구나 그래 내 팔을 떼어주지 하고 붙이진 않잖아 아무렇지 않게. 아무튼 멋있으니까 합체하고 폴른을 무찌르고 해피엔딩. 디셉티콘 도망가고 모두가 부둥켜 안으며 끝이 납니다. 이 부둥켜 안는 장면이 영화의 봉인을 암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땡큐 쌤. Your battery, leave me alone. 뭘요? 믿어줘서 고마워요. Michael Bay, 박대가리 새끼. 설정 다 까먹어서 민족 대통합. Future director, never change. I am Optimus Prime, and I send this message. We 흑역사 reboot, please. We are here. We. I'm waiting. 선글라스 더러운 게 키포인트인데. 뭐 어때? 자, 저희 채널에 트랜스포머 2부까지 현재 리뷰가 되어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리뷰를 하면서 뭐 그 얘기를 했었죠. 세계관이 너무 부실하다. 땜빵식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3편 리뷰를 준비를 하면서 와, 3편도 딱 그런 거야.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억지로 설정들을 갖다 붙이고
돌려막고 3편이 그런 세계관 부실의 절정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3편 리뷰를 준비를 하면서 아 이거 세계관 정리를 한번 싹 한번 털고 들어가야 이 리뷰를 보시거나 트랜스포머를 보실 분들이 도움이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트랜스포머 리뷰 자체가 벌써 1년 됐어요. 2편을 리뷰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1, 2편 리뷰 내용을 다 까먹으셨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리마인드 할 겸 해서 이 3편을 리뷰하기 전에 또 어떤 부분이 또 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가 이걸 미리 알고 가야 또 3편 리뷰를 또 재밌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리즈가 이어져 오면서 은근슬쩍 설정들을 계속 바꿔먹어요. 무슨 말이냐? 이 오토봇이랑 디셉티콘이 분명 이제 선과 악인데 뭘 위해 싸우고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편은 큐브 쟁탈전, 2편은 뭐 매트릭스 쟁탈전, 3편은 이 결국에는 뭐 왜 싸워? 이렇게 됐거든 지금. 그럼 채우님 4편 5편은 안 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4편 5편은 별개의 이야기예요. 3편까지가 딱 정식이야. 4편부터는 없는 영화야. 이상한 영화야. 그냥 별개의 영화야. 예, 갑자기 뭐 공룡 나오고 갑자기 뭐 갈바트론 이질할병 하는 거 보면은 외전이에요. 3편까지가 딱 원피스고 그 뒤는 약간 와피스 뭐 이런 느낌이야. 이게 지금 좀 그래. 그래서 엉망진창이라 4편 5편까지는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3편까지가 이제 세계관이 이어져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3편까지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코믹스나 뭐 기타 애니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트랜스포머 세계관이 굉장히 방대해요. 여러 유니버스가 많아. 그래가지고 트랜스포머 시네마틱 유니버스도 따로 개별의 설정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체 방대하다 보니까 설정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같은 경우도 코믹스 세계관이랑은 좀 별개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만의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마이클 베이가 만든 영화 세계관이 얼마나 엉성한지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보시죠. 첫 번째, 올스파크 1편에서 나왔죠. 이게 이제 큐브예요, 큐브. 고대의 프라임들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사이버트로니안, 사이버트로니안이 뭐야? 그 트랜스포머들, 디셉티콘, 뭐 오토봇 얘네들, 얘네들을 만들어내고 사이버트론이라는 얘네 고향 행성도 만들어낸 시발점.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개쩌는 능력치를 갖고 있냐면 기계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이버트로니안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죽어버린 사이버트로니안도 되살릴 수 있는 개쩌는 거야. 그래서 이제 1편에서 이거를 이제 두고 디셉티콘과 오토봇이 쟁탈전을 펼쳤죠. 자 그리하야 이 올스파크 같은 경우는 이 시리즈마다 형태가 굉장히 달라요. 큐브 형태일 때도 있고 심지어는 좀 되게 추상적인 형태일 때도 있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형태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영화 속에서는 큐브처럼 생겨가지고 큐브라고 부르기도 하고 올스파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어쨌든 굉장히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이버트로니안을 만들어낸다는 설정은 거의 공통적으로 나와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이버트로니안인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가 종족 번식을 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야 생각을 해봐. 어? 이 오토봇들이 아기를 어떻게 낳겠어? 뭐 하겠어? 주유구 좀 열어주세요. 하겠냐고.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있어야 종족 번식이 가능해. 얘가 만들어주는 거야. 애기 트랜스포머를 이 올스파크가 만들어주는 거야. 자, 이 행성은 뭘까요? 사이버트론입니다. 트랜스포머들의 고향별이죠. 이 무슨, 나 이거 어디서 봤어? 이거 거기서 봤어. 상하이에서 봤어. 상하이에 그 무슨 서커스 하는 데 가면은 여기서 이제 오토바이 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데다가 오토바이 타고 막 돌아. 이게 이제 올스파크의 힘으로 생겨난 행성입니다. 최초의 프라임이 만들어지고 사이버트로니안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행성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큐브 있죠. 올스파크에서 내뿜는 에너지가 없으면 점점 황폐해진다. 망해간단 거죠. 그래서 이제 프라임들은 각각의 종족을 이끌면서 행성을 번영시켜 왔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큐브에 담긴 에너지가 무한한 것도 아니고요. 약간 태양 같은 거지. 태양의 에너지도 점점 줄어들잖아. 50억 년 뒤인가 지나면은 고갈된다며. 그 큐브가 에너지가 무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큐브가 핵 같은 존재예요. 이 사이버트론의 배터리 같은 존재인 거지.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1편에서 옵티머스가 이 행성의 배터리를 집어던졌어요. 이 행성 바깥으로 싸우지 마! 이러고 이제 집어던졌어요. 쌍놈 새끼야. 그 나중에 뒤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하베스터. 이게 이제 어디서 등장했죠? 2편에서 등장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항성을 파괴해가지고 에너지를 얻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별들을 이렇게 부셔가지고 큐브의 에너지를 충당을 하는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큐브
올스파크가 내장 배터리 같은 느낌이면은 스타베스터는 외장형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보조 배터리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항성을 파괴해가지고 에너지를 얻는 그런 기계인데 고대 프라임들은 지구에 인류가 있다는 거를 안 거야. 그래가지고 생명이 있는 행성은 파괴하지 않는다 라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는 안 부서진 거야. 폴르는 지구를 먹자, 우리가 지금 뒤지게 생겼는데 그런 걸 신경을 쓰냐 해가지고 폴르는 먹자였고, 고대 프라임들은 지구에 생명체 있으니까 아 이거 파괴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싸워. 그래가지고 폴른이 나가리가 되고, 고대 프라임들은 야 폴른 같은 새끼가 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스타 하베스터를 가동하는 열쇠인 매트릭스를 봉인시켜 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 매트릭스를 봉인시키는 방식이 어떤 느낌이냐면 여섯 명이서 이제 서로 켜안아요. 열쇠를 봉인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전우회를 실시하면 매트릭스가 봉인이 된다는 사실. 트랜스포머 2편에서 디세티콘과 오토봇이 이 매트릭스 가지고 또 쟁탈전을 하죠. 아무튼 뭐 요런 스타 하베스터가 있고요. 사이버트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영화의 프리퀄격인 코믹스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라 나오냐면 옵티머스랑 메가트론은 원래 사이가 좋았다.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근데 이제 메가트론이 폴른이라는 이제 나쁜 형이랑 사귀게 된 거죠. 저기 이제 오락실 다니는 형이 와가지고 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래서 메가트론이 디셉티콘이라는 조직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메가트론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이버트론이한 트랜스포머들이 우주를 지배해야 돼. 왜냐? 큐브 에너지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이거 우리 죽잖아.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지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냐, 인생사 공수래 공수거, 알몸으로 태어나 베어링 하나 건지면 잘 산 거지, 어디 그렇게 탐욕을 부리느냐 이러면서 이제 옵티머스랑 메가트론이 맞붙습니다. 그래갖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게 이제 사이버트론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그 옵티머스 미친 새끼가 졌어요. 메가트론한테 막 지고 있는 거야. 개처맞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옵티머스가 야 너 나 때렸어, 에이 우리 다 같이 죽자 이러고 이제 그냥 그 저 뭐야 큐브를 치바 그냥 던져버린 거야 밖으로다가. 아까 뭐라 그랬어, 큐브가 행성에 배터리라 그랬잖아. 그거를 밖으로 집어 던져버려 그냥. 그래 우리 다 같이 죽자 이러고 던져버려. 그러니까는 이제 큐브가 없어지니까 사이버트론이 에너지가 없어진 거야. 그래갖고 이제 메가트론이 바로 이제 그 큐브를 찾으러 나가버리는. 사이버트론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토봇들도 씨발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도망갑니다. 우주 여기저기로 흩어져 버리게 돼요. 왜냐? 사이버트론에 있으면 안 되잖아. 얼마나 눈치 보일 거야. 그래서 오토봇들도 다 도망가요. 여기저기 흩어져 버려. 자 그래서 전쟁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오토봇과 디세티콘은 큐브를 되찾기 위해서 우주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큐브가 미국 네바다주에 떨어졌어요. 라스베가스 있는 쪽이죠. 여기에 이렇게 떨어졌고요. 분명 메가트론은 이 큐브를 찾아서 왔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북극에 불시착을 하셔가지고 얼어버립니다. 급속 냉동이 돼버려요.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야 트랜스포머 1편이 시작되는 겁니다. 배경이 이래요. 참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큐브가 지구에 떨어졌어. 그걸 쫓아온 우리 메가트론 형님 하필이면 또 공교롭게 북극에서 얼어버려. 그래갖고 수천 년 동안이나 얼어있어. 근데 여기서 미스테리한 게 그 메가트론은 큐브가 네바다주에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좌표 찍고 갔거든요. 그럼 북극에 착륙해가지고 얼어붙어 있을 필요가 없었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895년에 우리 샘, 우리 그 주인공 있죠, 찐따 주인공 샘 위디키의 조상님이신 뭐 고조 할아버지쯤 되려나요, 아치발드 위디키가 메가트론을 발견했을 때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찡 하고 뭐 빔을 쏘는데 메가트론의 내비게이션이 큐브가 네바다주에 있다고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있어. 그런데도 북극에 떨어져서 왜 급속냉동이 되었나? 왜 수천 년 동안이나 사이버트론 이제 망하기 일부 직전까지 얼어있었나? 이건 이제 영화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셉티콘을 이끌지 않고 왜 혼자서 큐브를 쫓아서 지구에 왔는지도 나오지가 않아요. 자 함께 보시죠. Megatron crash landed before he could retrieve the cube. He accidentally activated his navigation system. The coordinates to the cube's location on Earth were imprinted on his glasses.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메가트론은 이미 내비게이션에다가 좌표를 제대로 네바다에다 찍고 온 거라니까. 근데 왜 북극에 떨어져가지고 얼어있냐고. 그리고 오토봇들도 이 큐브를 찾아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지구에 모였어. 지구에 큐브가 있는 걸 확인했어. 어떻게? How'd you know about his glasses? eBay. eBay. 옵티머스가 안 그래도 눈팅하고 있었는데 저거 좌표 찍힌 안경이다 이러고 이제 찾아와가지고 eBay. 수천 년 동안이나 추격을 한 걸 치곤 굉장히 좀 약간 허무한 결말이죠. 이베이를 보고 찾아왔어. 이거 바이럴인지 뭔지. Are you username Ladies Man 217?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Are you username Ladies Man 217? Yeah. Where are the glasses? Where is the eBay item 21153? 이버 아이언하이드, 거기 안경 좀 주문해줘. 야하하, 대장님이 주문하시라고요? 자네 고철되고 싶나? 아, 알았어요. 주문할게요. 주문할 수 없는 지역? 에, 이때는 놀렸어요. 아이, 대장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뭐야, GPS 스토킹 중이지. 대장님! 아이언하이드! 대장님! 30분 후. 안경을 싹쓸이해버렸어. 근데 이걸 어떻게 봤죠, 대장? 간단해. GPS 스포핑 이름으로 샘 귀디키의 집에서 주문했다고 하면 되니까. 이쯤 되면 도착했겠군. 가자. Let's roll.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왜... 이영만. 광년 떨어진 행성의 영상물을 볼 수 있다니. 이거 참 물건이구만. 링크를 누르고 비밀 문자를 입력하면 24개월 구독 시 83% 할인된 가격으로 3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고 말이야. 30일 안에 전액 환불까지 되다니. 대장님, 옵티머스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그래, 어딘가? 여기로 간답니다. 출동한다. 그렇게 메가트론은 서프샤크 VPN의 뛰어난 데이터 보호 기능에 속아 북극에 7000년간 처박히고 맙니다. 누구세요? 절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죠? 서프샤크! 안경 내놔! I am Optimus Prime. 살아남은 모든 오토봇에게 이른 오니 서프샤크 VPN은 한 명만 구독해도 숫자 제한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우린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We're waiting. 어쨌든 이게 트랜스포머 1편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되거든요. 자, 인간에게 발견이 되죠, 메가트론이. 그래가지고 어른체로 인양을 해와서 실험에 쓰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류는 과학기술 발전에 큰 도움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아이폰, 갤럭시 S, 테슬라 무슨 자동차, RTX 3080 뭐 이런 것들이 메가트론 부품을 뜯어가지고 만들었다. 정말 외계인을 고문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그 일론 머스크 형님께서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만든 이유는 이제 메가트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님이 그렇게 성공을 하실 수 있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여기 적혀있는 대로 마이크로칩, 레이저 광선, 우주선, 자동차, 메가트론 분해하고 모방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화성 갈 거니까? 아, 이게 트랜스포머 설정 이야기예요.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낌없이 주고 있죠. 다 뜯어줍니다. 다 뜯어줘. 메가트론 함부로 발로 타지 마라. 너희는 누군가에게 뜨거운 반도체였네. 아낌없이 주고 계신 우리 형님. 이러고 나서 메가트론이 해동이 되고 난 뒤에 이야기는 트랜스포머 1편 리뷰에서 충분히 다뤘으니까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큐브를 두고 디세티콘과 오토봇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 메가트론의 목적은 뭐냐? 황폐해진 사이버트론 내 고향별을 재생시키고 큐브로 지구의 기계들을 변형시켜서 또 새로운 군대를 조직하겠다. 그래서 목적은 우주 정복이다. 자, 반대로 이 옵티머스는 큐브를 찾아서 파괴를 하겠다. 그러니까 고향별의 에너지를 파괴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지구에서 인간들이랑 평화롭게 살 겠다. 우주 평화가 목적입니다. 야, 말도 안 되는 게요. 약간 큐브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실상 이 사이버트론이안 트랜스포머들의 종족 번식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엄마 엄마 혹은 뭐 아빠 아빠 난 어디서 나왔어?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수정 착상 배란의 과정을 거쳐서 너희 어머니 자궁에서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사이버트론 행성에서 전해지는 전래 동화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너희는 큐브를 쪼개고 나왔어. 아, 그러면 저게 나를 태어나게 해준 거야?
그래 언제나 고맙게 생각해야 된단다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사이버트론에서는 큐브를 우주로 던져버려가지고 고향별을 황폐하게 만들더니 근데 이제 이 메가트론 쪽이 큐브를 계속 노리고 그러면은 지구에 피해가 갈 테니까 이 큐브를 파괴해서 전쟁을 끝내려고 합니다. 지구에서 남은 여생을 살고 싶어서 큐브를 파괴한다라. 뭐랄까 약간 그런 거죠. 후세대들은 내 다음 세대들은 절대 이런 별에서 살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아 족가 내 남은 여생이 중요해. 뒷세대들 뭐 좆되든가 말든가 일단 나는 편하게 지구에서 요양을 해야겠어. 싸우기도 싫어. 그러니까 큐브 부셔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옵티머스. 과연 어느 쪽이 더 약간 좀 이렇게 고향을 사랑하는 그런 정의로운 존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옵티머스가 인간을 지켜주고 싶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Why are we fighting to save the human? They're a primitive, violent race. Were we so different? They're a young species. They have much to learn. But I've seen goodness in them. Freedom is the right of all sentient beings. 자, 옵티머스가 인간을 지켜주고 싶은 이유는 착해서입니다. 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저기 뭐야 지구 와가지고 한 3-4일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착한 것 같아. 그래서 인간을 지켜줘야겠어. 자 그러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You all know there's only one way to end this war. We must destroy the cube. If all else fails, I will unite it with the spark in my chest. That's suicide. The cube is raw power. It could destroy you both. A necessary sacrifice to bring peace to this planet. We cannot let the humans pay for our mistakes. 자,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뭔가요? 큐브를 파괴하는 겁니다. 정말 미친놈들이죠. 니네가 나가면 되는데 큐브를 아예 다른 데다 던지든가. 사실 트랜스포머 1편을 보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영화 시간으로 트랜스포머들이 지구에 온 지 3일 됐어요. 3일. 금사빠도 이런 금사빠가 없습니다. 예, 심지어 큐브를 파괴하겠다고 본인을 희생하게까지 한답니다. 지종족 버려. 왜? 인간이 착해서. 솔직하게 얘기하지. 나 요양하고 싶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 굉장히 좀 뭐랄까 이게 옵티머스가 인간을 지켜주고 싶어 하는 이 모습이 어떤 느낌이냐. 굉장히 오만하죠. 이 미개한 종족들을 살려줘야겠다. 왜? 착해서. 굉장히 오만하죠. 이 좀 약간 뭐랄까 여러분들 극성 캣맘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말거나 사료 그냥 그릇에다 뿌려놓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그 길목에다가 사료를 존나 다 뿌려놔 막. 왜? 고양이 착하니까. 인간들의 터전이 중요해? 고양이들이 배를 굶지 않는 게 중요해 이러면서 밥 주고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고양이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희생을 해도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인간을 뭘로 보고 지금 얘네들이 부해주고 뭐하고 하겠다는 거야. 사실 해결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큐브를 들고 얘네가 나가면 돼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지. 피해를 주기 싫으면 나가면 되거든. 지금 이거 봐봐. 옵티머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어떻게 이게 인간을 위한 거야? 니네 나가라니까? 가라니까 새끼들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디셉티콘이나 오토봇이나 큐브를 두고 지구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큐브를 굳이 쌤한테 줍니다. 이유가 뭐냐. 미군에다가 넘겨서 미군이 큐브를 지키게 해달라고. 미군은 짱짱 세니까. 미군 존나 세니까 미군한테 큐브를 줘. 그럼 미군이 지켜줄 거야. No. 옵티머스가 갖고 있으면 되잖아. 사실 메가트론이 와가지고 발로 한번 밟으면은 찍하고 죽는 게 미군인데. 자 그래서 이걸로 볼 수 있는 게 이 영화의 특징이 로봇들이 싸우고 있는데 민간인 주인공인 샘한테 굳이 뭔가 할 일을 만들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차하면은 큐브랑 함께 자살하려고 했었던 그 옵티머스가 좀 갖고 있다가 질 것 같은데 이러면 지 가슴에다 넣고 자폭하면 되잖아. 그게 제일 현실적이잖아. 그지 않아? 자 근데 이 샘한테 짬 때리기는 2편 3편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자 2편에서는 매트릭스를 들고 아까 큐브였죠. 2편에서는 이 매트릭스를 들고 옵티머스를 살리러 갑니다. 근데 이제 옵티머스가 있는 곳까지 전쟁터를 뚫고 들어가려면 누가 생각해도 7살짜리 꼬맹이한테 물어봐도 로봇이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더 빠르고 오토봇이 잘 가겠죠. 만약에 이제 오토봇이 못 간다면은 미군한테 맡기면 되잖아. 이걸 굳이 샘이 뛰게끔 만들고요. 자 3편에서는 어떻게 되냐.
근데 3편에서는 얘가 목적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목적이 그냥 지 여자친구한테 찝쩍된 남자한테 주먹 날리러 가는 건데 그걸 위해서 오토봇들이 샘을 구해줘야 돼. 지켜줘야 돼. 뭐야 이게. 3편에서는 이제 그게 나옵니다. 공간 이동장치 제어 기둥이 나와요. 그거를 막으러 간다고 하는데 샘이 막 이제 아 가야돼 제어 기둥도 내가 부시러 가야돼 막 이러고는 뛰어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약간 민폐가 되는 게 이 오토봇들이 디셉티콘이랑 싸우는 와중에도 샘이 위기에 처하면 구하러 와요. 그러니까 바빠요. 두 배로 바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싸우기도 힘든데 호위 퀘스트까지 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야. I'm coming for you. 결국엔 이제 막 3편에서는 공간 이동장치 그 제어 기둥을 막아야 이 모든 사건이 해결되는 건데 3편에서는 얘가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얘가 안 해. 그래서 뭐 하냐면 본인 여자친구한테 찝쩍된 그 사장만 혼내주고 씹새끼야 네가 내 여자친구 건드렸지 이거 하고 그냥 기둥 구경하고 결국 이 제어 기둥은 오토봇들이 처리해요. 오토봇들이 처리하고 와 지구가 평화로워졌다 이러거든요. 3편 오면서 샘이 조금 더 바람이 됐어요. 월클병에 걸려가지고 지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자 다시 1편으로 돌아가서 샘이 큐브를 들고 도망갈 때 큐브가 어떤 건지 보여줍니다. 큐브가 기계에다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사이버트로니안을 탄생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큐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가트론은 이런 식으로 인간들의 기계들을 뭐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다 뜯어와가지고 큐브로 이렇게 도장을 쾅쾅쾅 찍으면은 디셉티콘 군대가 생기겠지? 그러면은 이 디셉티콘 군대로 우주를 정복할 수 있겠지? 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또 메가트론은 큐브 힘으로 죽어요. 설정이 좀 약간 입맛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 자, 영상 보시죠. 저렇게 버려져 씨발. 사실 이제 샘은 큐브가 기계에다가 생명력을 준다는 것까지는 뭐 두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큐브로 어떻게 디셉티콘을 파괴할 수 있을까 이걸 모르고 그냥 메가트론 똥구멍에다가 들이민 거란 말이야. 오히려 메가트론이 파워업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 거죠. 더 세질 수 있었단 말이야. 뭐 사실 뭐 큐브가 원래 설정대로라면은 이제 에너지를 주는 기능만 있긴 한데 뭐 일정량 이상 좀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은 강화에 실패해서 뭐 라이온 코크스로 이렇게 분해가 돼서 터져버린다든지 뭐 이런 설정이었을 수도 있고요. 예. 강화 실패, 메가트론 플러스 7강 실패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느낌이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러닝 타임 끝나가니까 그냥 바다에 던져버려. 그냥 바다에 던져버려. 그냥 그게 끝이야. 자 그래서 이제 올스파크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생명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죠? 큐브가 뭐 이렇게 외형이 변한다거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터치 하면은 사이버트론이안 되고 그런 식이죠.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다시피 기계에 생명력이 부여가 됐지만 큐브는 사라지지 않고 그냥 찌리리리만 하고 있죠. 자 그죠? 자 만약에 대상을 부활시키거나 에너존을 주입할 때 그때는 이제 큐브가 소모됩니다. 메가트론을 부활시킬 때 큐브 조각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브가 소모됩니다. 자, 보시죠.
이 제트파이어도 어쨌든 부활을 시키니까 큐브 조각이 소모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상을 파괴할 때는 큐브가 파괴됩니다. 메가트론을 부셨더니 큐브가 없어졌어. 이제 영화가 2편까지 나올 수가 없어. 뭐 이런 상황으로 예, 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코믹스에서는 이걸 대신해가지고 스파크 스플라이싱 프로그램이란 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이 프라임들의 스파크를 조금씩 떼다가 얘네 영체에다가 요걸 쑥 집어넣으면은 번식이 돼요. 사이버트로니안이 된다는 그런 설정이에요. 큐브가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큐브가 없어져도 큐브를 대체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지. 이 코믹스에는. 그러니까 어쨌거나 프라임만 살아있으면은 종족 번식은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는 큐브가 없으면 더 이상 새로운 사이버트로니안들이 탄생할 수 없습니다. 이 큐브가 없으니까 트랜스포머들은 단체로 고자가 되어버린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단체로 에다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샘은 트랜스포머들의 부를 들고 뛰었던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트랜스포머 1편은 부를 쟁탈전이었던 거죠. 또 이렇게 되게 불알이랑 굉장히 흡사한 게 뭐냐면 큐브가 올스파크가 무한한 에너지가 아니고 점점 이제 능력이 약해지고 에너지가 약해져요.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자, 그래서 옵티머스는 또 큐브 조각을 회수를 해가지고 인간한테 줘요. 그렇게 해서 오토봇과 디셉티콘들은 더 이상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수명이 정해져 버리는 거죠. 유한한 존재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큐브 없이는 종족이 멸망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큐브 조각을 주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미군한테? 지구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큐브 조각을 주고 그리고 이제 인류를 지킨다라는 명분 아래에 미군에게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약간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들깨가 집문 앞을 두드려 통통통 두드린 다음에 제가 도둑을 잘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든다면 끝까지 가서 엉덩이를 물겠습니다. 중성화도 잘 받을게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자기 땅콩 떼다가 주인한테 넘겨주고 좀 키워주세요 하고 있는 그런 꼬라지랑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요 큐브 조각이 3편에서 탈취를 당하고요. 메가트론이 부활하게 되는데 쓰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큐브가 파괴가 됐습니다. 수명이 정해졌어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오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디셉티콘들은 미래를 걱정하고 있어요. The Allspark is destroyed and without it our race will perish. Without Morinagon, the hatchlings will keep dying. 이게 어떻게 사악한 존재들의 어떻게 이게 악의 구렁텅이들의 멘트냐니까? 우리 민족 우리 종족 다 죽겠는데 이러면서 걱정하는데 저기다 사악한 부검을 깔아버리니까는 뭔가 되게 나쁜 애들이 얘기하는 것 같잖아. 근데 정작 내용은 아까 뭐였어요? 어? 우리 종족 이제 멸종당할 것 같아. 어떡해? 새로운 애기들은 버티지 못할 거야. 어린 것들이 죽을 거야. 막 이러고 있잖아. 이게 누가 악당이야. 이게 되게 사악한 부검이 나오니까 그런 건데 자 보세요. 아유 이거 큐브가 없어져서 이제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아유 그러게 말입니다. 어린 것들이 다 죽게 될 텐데. 이거거든. 생긴 게 험악하고 부금이 저래서 그렇지 사실 부금 꺼지고 나면 이런 내용이란 말이야. 굉장히 안쓰러워요 사실. 굉장히 우리 애들 어떻게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정말 지극히 정상이거든요. 이게 다 옵티머스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럼 스타베스터의 설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고대 프라임들이 세운 태양을 파괴하고 에너존을 수확하는 기계입니다. 이게 가동하는데 매트릭스라는 열쇠가 필요하고요. 이 에너존은 사이버트로니안들의 생존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럼 이제 에너존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They were on an exploratory mission to harvest energon, the lifeblood of our race. Without it, we'll all perish, oxidize and rust, like my wretched self. Do you have any idea what it's like to slowly fall apart and die? 이게 다 옵티머스 때문입니다. With the Allspark gone, we cannot return life to our planet. A new world to call home. We live among its people now, hiding in plain sight. And I send this message to any surviving Autobots. We are waiting. 어쨌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뭐 사이버트론의 보조 배터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1편에서 큐브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니까 그럼 2편에서는 이제 뭘로 싸우냐는 거야. 오토봇이랑 디셉티콘이 도대체 이제 뭘로 싸워. 이 명분이 사라지니까 스타 하베스터라는 설정을 좀 약간 이제 끼워 맞춘 게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큐브에서 뿜는 그 에너존이 없으면 트랜스포머 멸종이죠. 그 멸종을 당하는데 이제 이 설정들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2편이 나오고 3편이 나오고 그럴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큐브 외에도 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는데요.
erase the human race. But he wanted to kill you all by turning on that machine. The only way to activate it is with a legendary key called the Matrix of Leadership. 그래서 이제 이 매트릭스,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 하베스터를 가동시킬 수 있는 열쇠인 매트릭스를 등장을 시키고요. 이게 이제 원래의 의도는 스타 하베스터를 좀 이렇게 가동시킬 수 있는 열쇠 정도에서 그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편에서 큐브가 없어졌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2편, 3편을 만들려고 보니까 이러고 보니까 이제 얘네가 에너지를 구할 방법이 없네. 스타 하베스터는 태양을 박살내야 되는데. 그래! 그럼 뭐 대충 큐브랑 비슷한 능력을 가진 걸 만들어야지. 마침 지구에 있었다라는 설정을 넣고 3편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좋아. 그러면은 매트릭스는 계속 있는 걸로 설정을 만들어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올스파크 큐브를 대신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구에 있었다는 설정도 있으면서 대상을 부활시키고 에너지를 넣어도 소모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설정으로 급조한 게 매트릭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매트릭스는 지속템이에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옵티머스가 죽었을 때 되살릴 때도 사라지지 않고요. 3편에서 센티넬을 활성화시킬 때도 사라지지 않고요. 무한하게 쓸 수 있는 큐브라서 큐브의 상위 호환급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갖고 있잖아. 그러면은 무한 동력으로 죽지도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다는 거야. 만약에 자칫해서 내 동료가 죽었어. 그러면은 이 매트릭스 한번 이렇게 톡톡 두들겨주면은 살아나.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기계에다가 생명을 부여해가지고 새로운 사이버트로니안을 만들어낸다는 묘사는 없는 것으로 봐서 못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메가트론이랑 디셉티콘은 꿀빨 수 없게끔 만들어놓은 거지. 디셉티콘의 목표는 사이버트로니안들을 만들어가지고 군대 만들어서 우주정복이었잖아. 근데 이제 매트릭스는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이제 옵티머스 전용으로 만들어진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보시면 My brothers could not stop me from this. Yes. Now I claim your son. 자, 어제 이 스타베스터를 가동시키기 위한 열쇠가 이 매트릭스인 거고요. 그 옵티머스를 부활시키려고 보니까 옵티머스를 부활시켰는데도 사라지지 않아요. 3편에 나오는 센티넬한테도 He holds the only thing in the universe that can repower a transformer spark. Sentinel Prime. We bid you return. 이거 봐. 이 씨발 이거 옵티머스 전용템이라니까 이거. 야 옵티머스 주변에만 붙어있으면은 죽어도 부활을 시켜주는데 누가 메가트론 편으로 가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심지어 가슴팍에다가 잘 보관하고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 무한 동력이야. 큐브랑은 아예 다른 개념이야. 그러니까 큐브 상위 호환인 거지. 보면은 이제 이 메가트론을 타락시킨 게 폴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큐브가 지구로 날아갔을 당시에 폴른이 사이버트론에 남아있었어요. 흩어지고 뭐 큐브를 찾으러 가고 이런 게 아니라 폴른은 근신 중이었단 말이야. 아까 뭐라 그랬어? 수천 년 동안이나 큐브를 찾으러 간 메가트론이 행불자가 됐지. 어디 얼어있어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뭐 끊겨있어 통신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필이면 큐브가 지구에 떨어졌어. 그걸 쫓아온 우리 메가트론 형님 하필이면 북극에서 얼어버려. 그래갖고 수천 년 동안이나 얼어있어. 큐브를 찾으러 간 메가트론이 행불자가 됐지. 어디 얼어있어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뭐 끊겨있어 통신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알고 보니 더 모르겠어. 폴른이 사이버트론에 남아있었어요. 얘가 찾으러 나서든 뭐뭘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야. 군대를 보내든. 봐봐 큐브가 없잖아. 에너존이 없잖아.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어떻게 그 행성에 그렇게 저기 뭐야 지방령을 하고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수천 년 만에 메가트론이 폴른한테 찾아가.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줘. 보고를 해줘. 형님 올스파크가 박살이 나가지고 이제 우리 멸종할 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야 동생아 이 새끼 근시안이네. 수천 년 전에 지구에 보조 배터리 두고 왔다.
그거 가져오면은 우리 저거 큐브 없어도 살 수 있어. 아니 씨발 지구에 그런 게 있는 걸 알았으면은 수천 년 동안 메가트론이 보고하는 걸 기다릴 게 아니라 그 메가트론 오기 전에 지구에 군대를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새끼한테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뭐냐? The last is dead. 혼자서 행성에 남아있는 에너존을 빨아먹고 있었던 거지. 개꿀 빨고 있었던 거야. 이거 보면은 무슨 흰수염처럼 혼자 수행 맡고 있거든? 이 새끼 혼자서 개꿀 빨고 있었던 거야. 다른 애들 이제 막 에너존 찾으러 가고 뭐 큐브 찾으러 가고 하는 동안 이 사이버트론 행성에 로봇들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소모되는 에너존 양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내가 더 먹네. 아 개꿀. 그런 맥락으로 이제 폴르는 개꿀 빨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메가트론 보고 큐브 가지러 가라고 배달 보내놓고서 본인은 앉아가지고 놀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행성에 그나마 남아있었던 에너존을 쪽쪽 빨아먹으면서 수천 년을 존버를 까고 있었던 거지. 와 이거는 마베 감독님이 좀 약간 디테일하게 해놓으신 건가? 이게 이 깊은 뜻을 모르면은 에너존 없이 가만히 있었다는 게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설정인데 사실은 얼마 안 남아있었던 에너존을 쪽쪽 빨아먹으면서 이제 다 개꿀 빨고 있었다라는 그런 설정. 이런 디테일이 숨어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면서 놀랬습니다. 자 어쨌든 디셉티콘은 스타하베스터와 매트릭스를 두고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스타하베스터는 파괴가 되고요. 매트릭스는 옵티머스가 갖게 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트랜스포머 2편이 그렇게 끝이 나요. 설정은 막 스타하베스터는 태양도 부셔가지고 막 에너지를 얻고 무슨 뭐 수천년 동안이나 개꿀 빨아가지고 막 엄청 벌크업 엄청 된 아나볼릭한 상태인 고대 프라임이고 막 이런데 옵티머스 총 한 대에 스타베스터가 부서지고 늘 그래왔듯이 그냥 옵티머스 주먹 한 대에 뻗어버리고 둘 다 개 허무하게 끝나버려요. This planet will be dark forever. 아이고 보조 배터리가 저렇게 부서질 거면 저게 저렇게 부서질 거면은 씨발 왜 중요한 설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가. 아이고 You picked the wrong planet. 아이고 개새끼야. 아이고 아이고 하필이면 민족 반역자가 추성훈이네. 하필이면 존나 세네. 자 이렇게 늘 그렇듯 허무하게 끝이 나버립니다. 자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자 뭐냐면 사실상 2편 이후에 큐브도 파괴됐죠. 스타 하베스터도 파괴됐죠. 그렇기 때문에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에너존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옵티머스 한 명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제 옵티머스가 최강 권력을 가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옵티머스한테 가야 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 옵티머스 이 새끼가 은근 쪼잔해가지고 본인 편 오토봇이라 할지라도 좀 약간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오토봇은 부활을 안 시켜줘요. 자 부활받지 못한 오토봇들이 분명 존재하는데 옵티머스는 센티넬한테는 매트릭스를 사용했지만 본인의 부하들한테는 매트릭스를 쓰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이언하이드랑 큐가 있는데 Have you done? 존나 진짜 아이언하이드는 녹았다 치자야 Q는 살려줄 법하지 않냐? 자 근데 어쨌든 본인도 매트릭스로 살아났었고 센티넬도 매트릭스로 살렸지만 지금 여기 있는 이 아이언하이드랑 Q, 휠잭은 죽고 나서 더 이상 살려주지 않습니다. 옵티머스가 사실 이 둘을 딱히 좋아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되게 거슬렸나봐요. The parents very irritating. Yeah. Can I take them out? Ironhide, you know we don't harm humans. What is with you? Well, I'm just saying we could.
Why are we fighting to save the human? They're a primitive, violent race.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방금 눈빛 봤지? 옵티머스 눈빛 봤지? 감히 오토봇 대장인 나에게 말대꾸를 해? 부하가 말대꾸? 이래가지고 이제 아이언하이드는 일단 눈밖에 났고, 그리고 인간한테 삐져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아이언하이드가 와가지고 감히 옵대장에게, 감히 오토봇 대장에게 꿀밤을 날립니다. I've never seen him so upset. Optimus, you remember Charlotte Mering? He's in a bad mood. He's not talking to anybody today. What is this? The silent treatment? We've seen that, and this is not that. Definitely not. This is worse. Prime, make something of yourself. He's pissed. (웃음) 이렇게 꿀밤을 때려가지고, 꿀밤도 세게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아이, 형님, 그거 계속 그러실 거예요? 예? 얘기 좀 합시다. 꽁 때렸는데 기분이 굉장히 더러웠던 거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크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감히 우리 대장님 머리에다가 꿀밤을 때리면서 인간들 앞에서 쪽을 준 거야. 인간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미안하다, 어? 너희들한테 어? 너무 큰 신뢰를 저지른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빌고 애원해야 되는데 그 인간들 앞에서 지금 꿀밤으로 쪽을 준 거야. 사과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언하이드는 그런 맥락에서 버려진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Q가 버려진 이유는 또 이건 영화 속에서 안 나와요. 예, 영화에서 이제 Q가 버려진 이유는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3편 프리퀄 코믹스에서 보면은 휠잭이 쇼크웨이브한테 죽었을 때 영화에서처럼 상당히 늙은 모습으로 부활시킨 적이 있어요. 원래는 휠잭이었다가 Q가 이제 프리퀄 코믹스에서 부활을 했는데 부활을 좀 이렇게 멋있게 안 해주고 온전하게 안 해주고 이 뭐라고 해야 돼? 약간 그 생김새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 데드풀에서 콜로서스 있지? 갑자기 개빠은 상태로 부활을 시켜준단 말이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쇼크웨이브가 네스트 기지에 쳐들어와가지고 샘이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여기 이렇게 샘도 늙어버렸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휠잭하고 미라지가 샘을 지켜주다가 쇼크웨이브에게 공격을 당하고 둘 다 죽어버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라쳇이 이거를 발견하고 재조립을 시켜준단 말이야. 그 살려주는데 사망하기 전에 휠잭은 이렇게 아주 멋진 백색의 그런 로봇이었고요. 미라지 같은 경우는 붉은 빛을 띠는 약간 그런 로봇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했던 둘을 이렇게 부활시켜버린 거지.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야 봐봐. 존나 갑자기 확 늙어버렸어. 디노는 무슨 딱정벌레로 만들어놨어요. 그 옛날에 왜 디지몬 중에서 그거 아세요 님들? 아트라 캡테리몬? 그걸로 만들어놨어. 이렇게 부활시킨 거를 봤을 때 이게 어느 한쪽에 이제 뭔가 악감정이 있지 않고서야 이거를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디노는 좀 그래도 이제 좀 약간 간지가 나는 편이야. 그래도 약간 로봇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Q는 뭐냐는 거야. 이거는 어느 한쪽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야 이 재조립을 한 걸 보면은 이해하기 힘들지 않나. 뭐 요렇게. 아 그러네, 이게 그거네. 권고사직. 권고사직. 야, 이쯤 했으면 그냥 나가라. 명예퇴직해라. 권고사직이네 이거. 그러고 보니까 이미 이 얼굴만 봐도 책상 뺀 거지. 이래도 안 나가? 약간 이제 요런 느낌인 거죠. 에이, 무슨 이런 걸로 옵티머스 인성을 억까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뭐 웃자고 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받지 못한 오토봇이 한 명 더 있어요. My first lieutenant. Designation Jazz. 재즈입니다. God Megatron, come here, little cretin. You want a piece of me? You want a piece? No, I want two.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메가트론한테 반갈죽이 되거든요. 하면서 닭가슴살 맨키로 이게 결이 이렇게 생겨 이렇게. 자, 그래서 아이언하이드가 이제 시체도 수습해 오고 옵티머스도 이걸 봤죠. 근데 덜렁덜렁 이렇게 들고 이렇게 덜렁덜렁 하고 새 친구가 생겼으니까 괜찮아. 막 이지랄병 하고 있어. 여기서 새 친구가 샘이야. 이렇게 동료의 죽음을 아주 쿨하게 넘겨버립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재즈도 사실 대장님한테 하면 안 될 짓을 했어요. Optimus, are we just gonna stand here and do nothing? There's no way to free Bumblebee without harming the humans. But it's not right. Let them leave. 아이언하이드는 뭐 녹았다 칩시다. 물론 Q처럼 이렇게 얼기설기 재조립을 할 수도 있겠는데 아이언하이드처럼 녹아서 죽으면 부활이 안 된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얘는 반갈죽 깨끗하게 죽었잖아. 라쳇이 와가지고 봉합수술 몇 번 이렇게 쓱쓱 해주면 부활시키고 뭐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에이, 이건 1편이니까 아직 매트릭스가 없을 때잖아요. 큐브 조각이 있잖아. 이걸 재즈한테 안 쓰고 그냥 미군한테 준다고? 반면에
우리 킹갓 메가트론 형님은 동료의 죽음에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2편에서 롱홀이 미군의 폭격에 죽거든요. 이러고 다시 안 나와 지금 나온 장면의 거의 전부일 정도로 대사도 없어, 활약도 없어. 사실 영화 본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얘가 나온지도 모르는 디셉티콘인데, 디셉티콘 상황 어떻습니까? 큐브도 매트릭스도 심지어 라첵 같은 의료진도 없어. 그래서 머리만 어떻게 수습을 했지만 이거를 어떻게든 부활시켜 주거든요. 우리 동료니까. 이거 봐봐. 심지어 한쪽 눈은 얘 것도 아니야. 팔도 이렇게 추가로 어디서 이렇게 쪼아가지고 달아주고. Don't be greedy, my fragile ones. 그러니까 분명 매트릭스랑 큐브가 없고 이렇다 보니까 혼자 유지할 만한 에너존도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에너존 한쪽도 나눠먹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까지. 아 진짜 이거 누가 악당인 거냐? 자 어쨌든 영화는 1편에서 큐브로 오토봇과 디셉티콘이 대립을 하고 있었고요. 2편에서는 매트릭스로 대립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둘 다 에너존을 확보하는 게 목표였고 그게 이제 종족의 생존과 번식과 번영 이런 거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3편은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아? 3편은 뭘 노려야 될 것 같아? 만약에 그냥 정상적으로 만든다면 옵티머스를 노려야 된다니까? 그렇잖아. 옵티머스 뚝배기를 노려야 돼. 왜? 옵티머스가 독차지하고 있는 그 매트릭스를 뺏어야 되니까. 그래야 종족 번영, 생존 이거랑 연결이 되겠죠. 자 보면은 1편에서는 우리 메가트론 형님이 목표가 뭐예요? 황폐해진 사이버트론을 재생시키고 큐브로 군대를 조직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우주정복이 목표였고, 자 2편에서는 매트릭스를 찾아서 스타베스터를 가동시키자, 그리고 우리 종족에게 필요한 에너존을 구하자 해서 막대한 에너존, 이 2편의 목표였다면 3편에서는 갑자기 지구 공간에 이동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우주 다리를 만들어서 사이버트론을 지구로 공간이동시키자 해서 인간의 노동력을 빼먹자 해서 사이버트론을 재건시키자란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큐브가 에너지의 원천이었는데 노동력 뽑아가지고 뭐 할 거냐는 거야. 아니 큐브가 없는데 뭐 할 거냐는 거야. 에너지원이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차례대로 보시면은 우주 정복에서 고향별 재건으로 스케일이 굉장히 작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스케일이 작아지고 있어. 목표가 보다 현실적으로 변해가고 있어. 처음엔 이제 막 야 씨발 야 우주 정복해가지고 어?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했는데 실패했잖아. 아 좆됐네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냥 에너지를 조금 얻는 쪽으로 가볼까? 실패했죠? 그래서 지구를 먹을까? 지구 먹는 것 정도까진 괜찮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그 왜 이게 이제 1, 2, 3편이 아니라 초중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막 나 하버드 가가지고 대통령 할 거야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중학교 때 가서는 뭐 서울대나 뭐 인서울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고등학교 가서는 4년제 붙고 싶다. 지방 국립대 정도는 되지 않네. 씨발 그러면 4년제를 붙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목표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축소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3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자면, 사실 큐브 올스파크가 우주로 이렇게 던져지기 전에 이 센티넬 프라임은 옵티머스한테 오토봇 대장자리를 넘겨주고 그 공간 이동 장치 있죠? 그 기둥을 실은 아크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가고 있습니다. But then came the war between the Autobots who fought for freedom. And the Decepticons who dreamt of tyranny. Our defeat was all but certain. But in the war's final days, one Autobot ship escaped the battle. It was carrying a secret cargo, which would have changed our planet's fate. 근데 이제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공격을 당해가지고 달에 불시착을 하게 돼요. 이제 그게 이제 3편의 이야기인데요. A desperate mission. Our final hope. A hope that vanished. 자 그리하여 불시착을 했죠. 뭔가 엄청난 걸 숨겨놓은 듯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뭐 오토봇의 전세를 역전시킬 만한 무언가가 있다, 비밀 병기가 있다 막 이러고 있잖아. 근데 사실 그런 거 다 개뻥이고 센티넬이랑 메가트론은 손을 잡았었던 거야. 근데 이게 존나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센티넬이 배신을 하고 지구로 가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또 오토봇 우주선을 타가지고 디셉티콘한테 공격을 당해서 달에 불시착을 했는데 그 불시착을 한 게 몇천 년 동안 씨발 이렇게 엎어져 있었냐는 거야.
참 계획 참 이상하게 잡는단 말이야. 자, 보시면 For the sake of our planet's survival, a deal had to be made with Megatron. 이 센티넬은 사실 디셉티콘한테 넘어갔어요. 해가지고 이제 막 배신을 하고 있단 말이야. 메가트론이 얘기한 게 좀 더 맞는 것 같대. 자, 그래가지고 My master, such a brilliant scheme. So, when Sentinel left Cybertron, it was to defect. He was meant to rendezvous with me here on Earth before fate waylaid us both. The only way to revive him, we needed Prime and his matrix. Excellent strategy. 자, 그래서 이게 다 계획이었대. 근데 이제 이게 뭐였냐면 이곳 지구에서 날 만나기로 했으나 이 운명의 장난이 있었지. 센티넬을 소생시키려면 프라임과 매트릭스가 필요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1편과 2편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센티넬을 지구로 부르기 위해서 계획했던 거였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Only a prime can defeat me. And now only one remains. Optimus.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병신 같은 계획을 이제 옆에 이 미친 십상시 새끼가 아이고 훌륭한 전략이십니다. 이거 동상 철거하시고 여기 앉으시죠. 이래가지고 여기 앉아있어 씨발. 여기 여기 앉아있어. 병신 새끼가 뭐 좋다 뭐가 좋다고 여기 또 앉아있어. 그럼 이제 센티넬은 협력자가 된 겁니까? 이러니까는 에 사실 그게 내 최대 업적이지 막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는 멋지십니다. 뭐 이러고 있어요 병신 새끼들이. 야, 지그들끼리 정신승리 존나 하고 있어. 존나 정신승리 존나함. 아니 병신새끼들이 저 누구야 센티넬이 도망갈 때 격추시킨 게 디셉티콘인데 운명의 장난이 있었지. 이지랄병 머가리 반쯤 깨져가지고 거기 막 수리 로봇이 막 이렇게 납땜질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으면서 대가리에 뇌수 철철 흐르면서 정신승리 존나 하고 있어. 얼마나 웃겨 이게. 약간 뭐랄까 어쨌든 우리가 이김 크크 약간 이러고 있어. 기발한 계획이 맞긴 해요. 왜냐면 지구에서 만나기 위해서 한 새끼는 불시착해가지고 몇천 년 동안 동태되어 있고 한 새끼는 아군한테 폭격 쳐맞고 달 뒷면에 불시착해가지고 몇천 년 동안 기절하고 있고 그렇게 기절하고 동태가 된 다음에 수천 년이 지나서 다시 만난다는 그 계획, 그게 메가트론 최고의 업적. 빡대가리들이라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메가트론은 불안했던 거야. 아 이거 우주정복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거 우주정복한다고 하긴 했는데 이게 안되면 어떡하지? 그래갖고 센티넬한테 보험을 쳐놓은 거지. 센티넬한테 찾아가가지고 아 형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우주정복이 안될 것 같거든요. 만약 우리가 정복이 실패해가지고 영화가 3편까지 나오게 된다면 지구에서 만나요. 그랬더니 이제 센티넬이 알았다 하고 이제 지구에다가 좌표를 찍어놨는데 분명 지구에 좌표를 찍어놨는데 하필이면 개기일식을 할 때 그 미국에 착륙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개기일식이 벌어질 때 그 딱 가릴 때 일자로 가려질 때 떨어져가지고 달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운이 드럽게 없어가지고 정말 운명의 장난이 아니었나. 예, 그리고 사실 이 사이버트론 행성을 지구로 끌고 와서 사이버트론 재건에 인간들을 쓰기 위함이다. 인간들의 노동력을 쓸 거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 이걸 지구에 가져왔어. 근데 중요한 점 사이버트론에 공기가 있냐니까. 숨 못 쉬잖아. 죽어. 노동력이고 나발이고 죽는다니까. 이게 결국에는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이버트론이 황폐해진 이유가 전쟁 때문도 있지만 큐브가 없어지면서 에너지가 없어져서잖아요. 큐브가 없어지면서 이 배터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황폐화가 된 거잖아. 노동력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옵티머스의 매트릭스를 노렸다면 말이 됐을 텐데 이 센티넬이 개 빡대가리인 게 그건 그 매트릭스는 또 돌려주고 있다? 그 매트릭스는 또 옵티머스한테 주고 있어. 근데 인간들 노동력은 써야겠대. 이게 뭐냐니까 이게. 우리 자원으로 행성을 재건한댔죠? 그래. 그들이 노리는 자원은 하나야. 지구에만 있는 것. 똑똑하군. 재건 작업엔 노동자가 필요하지. 60억 명의 노동자가 있는 행성은 드물어. 인간 어떻게 도시켜. 행성을 이쪽으로 가져올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소리. 개소리야 이거. 뭐야 이게 뭐한 짓이야 이게. 아니 이게 그거잖아. 지금 개미 60억 마리로 지금 롯데월드 타워 세우겠다는 거거든. 개소리야. 뭐 얼마나 걸릴 줄 알고. 자 그래서 그 옵티머스가 이제 센티넬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저 대신 지휘를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러니까는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앞으로도 저를 이끌어주십시오 스승님. 이 옵티머스가 아까 얘기했지 이 매트릭스가
지금 유일한 에너지원이라고. 이걸 또 센티넬한테 낼름 준다? 그러니까 받았으면은 이 매트릭스를 받고 그냥 메가트론이랑 지구 정복하면 돼. 옵티머스 물리치면 돼. 근데 이제 또 거기서 저 병신 새끼가 뭐하는 짓이냐니까. 아니 이 능지가 뭐야 이게. 그냥 오로지 노동력이야. 온리 노동력? 이걸 또 돌려주고 자빠져 있어. 노망난 거지. 이게 뭔가 이게 하나는 알고 둘은 이해를 못한 그런 상황인 거야. 내가 봤을 땐 센티넬이 삼국지를 너무 감명깊게 읽은 거 아닌가 싶어요. 삼고초려 해가지고 아니다 네가 내 스승이다 야 매트릭스 다시 가져가 이러면 아닙니다 스승님 스승님이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한 번 더 주면 아니다 나는 이제 현역에서 물러났다 이제 네가 우리 오토봇들을 이끌어야 돼 이렇게 주면 아닙니다 스승님 제발 받아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꼭 이 매트릭스가 잘못되더라도 스승님 탓 안 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망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제서야 좀 받아볼까나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다 알겠습니다 스승님 딴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 내가 나중에 저기 메가트론이랑 저기 그 삼자대면 이렇게 해도 너 뭐라 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스승님 저는 스승님을 믿으니까요 매트릭스 가져가십시오 그렇다면은 뭐 좀 받아볼까나 뭐 이렇게 이런 그림을 원한 게 아니었을까 하지만 생각보다 옵티머스는 싸가지가 없습니다 센티넬이 그냥 주니까 넬름 그래요? 그럼 제가 갖고 있을게요 그럼 내가 앞으로 네 스승이다 센티넬 어디 감히 지금 메가트론 편을 들고 있어 이 배신자 새끼 이렇게 된 거지 생각보다 싸가지가 없었던 거야 옵티머스가 Why Sentinel? Why? For Cybertron For our home This is our home. We must defend the humans. So lost you are, Optimus. On Cybertron, we were gods. And here, they call us machines. 자, 그래서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사건들을 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올스파크가 생겼습니다. 행성이 생기고 트랜스포머들이 탄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고대 프라임들이 스타 하베스트라는 걸 건설을 하면서 태양을 파괴하려다가 안 돼! 지구에 생명체가 있어! 이래가지고 싸워가지고 전쟁이 발생됩니다. 콜르는 이제 고대 프라임이랑 전쟁에서 지고 쫓겨나고 사이버트론으로 귀환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콜르는 2편이 시작될 때까지 수액실에 앉아가지고 남은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고 있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메가트론이랑 콜르니 만나가지고 메가트론한테 속닥속닥 합니다. 야, 저기 옵티머스랑 사이좋게 지내지마. 제가 엊그제 쟤랑 저기 얘기하고 있었는데 너보고 병신 같대. 너 머리에 집게 달린 거 꽃게같이 생겼대. 그러니까 메가트론이 내가 다 이겨! 이러고 이제 메가트론이 타락을 해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양성해서 사이버트론이 이 올스파크 큐브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죠. 이게 전쟁이 일어날 때 이제 센티넬은 빤스런 예, 도망가고 있는데 거기서 디셉티콘이 격추 빵 시켜가지고 예, 달로 이제 착륙해버리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센티넬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옵티머스가 수세에 몰려서 질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 다 죽자! 이러고 이제 올스파크를 밖에다 던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메가트론 사색돼가지고 이 미친놈이! 이러고 이제 바로 이제 우주로 바로 뛰어나간 거지. 그러면서 전쟁이 종결됐어. 왜? 결국엔 큐브를 차지했어야 되니까. 자, 그래가지고 메가트론은 이 올스파크를 쫓아서 우주로 나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토봇들은 도망갑니다. 해가지고 우주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자, 수천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메가트론은 북극에 추락해서 동태가 되어 있었고요. 큐브는 네바다주에 떨어졌고요. 메가트론이 1895년에 발견됩니다. 수천 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1913년에 큐브가 발견돼가지고 이제 후버댐에다가 숨겨놓고 그리고 메가트론을 후버댐으로 이송을 해서 외계인을 고문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죠. 자, 그래서 이제 범블비가 지구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올스파크의 단서를 찾아서 지구를 수색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센티넬이 이때 추락을 합니다. 1961년에.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 분명 이 디셉티콘한테 폭탄을 맞고 떨어졌는데 몇천 년이 지나서야 달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센티넬은 계속 이제 이거를 한 4-5천 년 동안 하다가 겨우 달에 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게 계획이라는 거야. 이 몇천 년 동안 떨어졌던 게 계획이라는 거야. 방전될 만해. 절전 모드 들어갈 만해.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센티넬이 추락한 걸 알고 수백 개의 기둥을 우선적으로 회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폴로 11호가 아크 우주선을 또 조사를 했고요. 이게 이제 그 아폴로 음모론이죠. 1969년에. 자, 그래서 이제 디셉티콘이 지구에 수색을 하고 우리 대장님 어딨나 큐브 어딨나 이러면서 이제 지구에 도착해가지고 메가트론 행방을 찾기 시작하는 게 1편의 시작입니다. 2007년.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사이버트론이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에 지구가 존재하고 거기에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거를 알았을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이건 뭐 폴른을 통해서 들었다고 쳐. 왜냐면은 스타베스터 때문에 지구 갔었으니까. 근데 이때는 이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굳이
인간들로 사이버트론을 재건을 해야 된다면서 센티넬을 이렇게 지구로 보낸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이제 이거를 이제 도식화해서 보시자면은 이 모든 사건들을 종합해서 1편이 개봉하기 전에 상황을 그려보자면 이런 그림인 거죠. 그래서 이제 1편이 시작됐고 이제 2편, 3편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그 마이클 베이의 트랜스포머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정리였고요. 자 이렇게 이걸 보고 나시면은 아무래도 3편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예, 어쨌든 다음 영상은 3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3편 리뷰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